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실벽으로입니다. 센서 스튜입니다. 2022년 5월 28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베로도네츠크입니다. 이곳은 호텔인데요. 치열한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계속해서 세베로도네츠크 내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여차하면 이곳을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호텔은 함락되었다고 합니다. 도네츠크의 아르템솔 공장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곳에 포격을 가했습니다. 포격으로 인해 완파된 모습입니다. 마린카입니다. 친러 반군이 마린카에 있는 우크라이나군 요새를 파괴하는 모습입니다. 자포리자의 방어선은 아직 완고하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이 계속 진군을 하고 있지만 방어선에 격퇴되고 있습니다. 세베로도네츠크에 비해서는 상당히 여유롭다고 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세계 식량 위기는 자기 책임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두 서방의 제재 때문에 발생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군 입대 연령 상한 폐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제 외국인들도 계약직으로 자유롭게 입대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징병 연령 상한선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많은 인적 자원이 동원될 것 같습니다. 연해주 주의회 주의원 일부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에서 즉각 철군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극초음속 미사일 지르콘을 테스트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제공되는 랜드리스 물품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150m ML-09 자주포와 하푼 미사일을 제공받았다고 합니다. 일본은 올해 안에 방위장비 수출 규제 완화를 위해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격형 장비도 수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다고 합니다. 유엔은 이번 전쟁으로 인해 기아에 시달릴 사람 수가 2억 1,800만 명인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유는 식량난을 줄이기 위해 해군 함정을 이용하여 우크라이나 화물선을 호위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